넌 내부? 아, 그럼. 내부가 아니야. 오늘 회원이 그러시고 음식들 여기다 하시는 그런. 뭔가 없어질 거. 이때부터 사루미가 중국어 수업을 새로 듣는데요. 그럼 3시 10분에 들려가서 똑같이 들으면 시간 좀 안 돼요. 아, 안녕. 안녕. 진짜 말대로 늦게 왔네. 뭐야? 왜? 형, 스승의 날 면박 수용가? 응. 와. 아, 근데. 야, 백수영 홍주도 선생님 그래두기 딱 티가 나네. 저 그래. 네. 대충. 곱하름. 선생님은, 현주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에요? 그림을 잘 도와줘요. 도와줘요? 이거 무슨 그림인데요? 백수영공주랑 현주가 그레트를 합친 거예요. 이거 공모전 나가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선생님이 도와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림이 네. 어떤 거예요? 봄, 가을에 실기대회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중에 이제 전국 아동미술대회라고 매년 나가는 대회인데 그거 한 명씩 다 준비하고 있어요. 학부모님이 오늘 스승의 날에 떡을 갖다 주셔서 이걸로 첫 끼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원장이 되셨는데요. 힘드시지 않으세요? 힘든 점도 있죠. 어린 나이에 되다 보니까 좀 경험도 부족하고 20살 때부터 학원 일을 해가지고 이제 수업하는 어려움은 크게 없는데 이제 관리 능력이라든지 뭐 위기 대처 능력 이런 것도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학부모님 항의를 해오셨을 때 대처하는 거라든지 또 좀 법적으로 교육청에서 내야 될 서류나 이런 거 그런 거 관리하기 좀 어려워요. 아이들의 그림 실력이 늘어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되게 어떠세요? 되게 그런 거에서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관리가 어렵고 애들이 말 안 듣고 막 이럴 때 되게 힘들고 짜증나고 그러는데 이제 애들이 막 옛날에는 되게 막 사람이 막 팔다리도 없고 막 되게 짧고 막 졸라맨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가 이제 막 진짜 멋있는 사람으로 되고 명암도 넣어서 입체적인 그림도 그리고 실력이 느는 게 눈에 보이고 막 상도 타고 막 본인도 너무나 기뻐할 때 그럴 때 되게 뿌듯하고 성취감을 느껴요. 그런 거 보고 이제 하는 것 같아요. 현주 씨,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 저 애들 수업할 참고 자료 찾고 있어요. 아, 어떤 자료인데요? 학년별로 다른데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의력 위주의 수업을 위해서 창의력 관련된 서적을 찾고 있고요. 중학생, 고등학생 갈수록 이제 수채화, 정물 수채화, 풍경화, 소모, 또 입시 미술까지 다양하게 찾고 있어요, 지금. 혹시 미술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책이 참고로 될까요? 뭐든지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초편 있는 거나 입문편을 사시는 게 좋아요. 뭐 혼자 배우는 미술 교재 뭐 이런 책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사시는 게 좋고 또 장르,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 수채화가 좋으면 수채화, 소묘가 좋으면 소묘 아니면 또 애니메이션 좋으면은 뭐 쉽게 배우는 만화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기초부터 닦은 다음에 자기의 실력이 좀 늘면은 이제 응용 이런 식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개인 작품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선생님 지금 어디 가세요? 갈 데가 있어요. 따라와 보세요.
관심 있어서 배우게 됐는지. 춤에 관심이 있던 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음악방송 되게 좋아하고 그런 걸 따라 추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엄마가 스포츠 댄스 강사시라 항상 이제 음악이랑 춤이 생활화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관심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게 된 거는 21살 때부터. 근데 춤을 추면서 어떤 기분이 드세요? 춤을 추면은 이제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희망감 그런 것도 느끼고 이제 춤도 이제 제가 미술을 하는데 춤도 하나 이제 행위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몸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를 이제 음악에 맞춰서 더 신나게 발전할 수도 있고 남과 소통하면서 더 즐겁게 남들 앞에 저의 끼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너무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